자, 반갑습니다.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옷들이 제일 많아. 계속 그것만 돌아가면서 있는 건데 짱구 약간 같이. 그치. 그 얘기 어저께도 누가 하더라고. 네. 아무튼 이 더주에선 크레스게코한테 뭘 먹이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더주 같은 경우에는 크레스게코가 숫자가 많은 편이에요. 웬만한 숍들보다 기본적으로 분양하는 베이비들의 숫자가 상당한 편인데, 그러다 보니 먹이를 주는 양도 꽤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직원 숫자도 어느 샵보다도 훨씬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먹이를 먹이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샵에서 먹이는 게 그만큼 안정적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뭘 먹이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귀뚜라미 충식도 저희는 하기는 해요. 근데 충식의 비중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췄어요. 이 크레스게코가 충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확실히 성장하는 속도는 빠르긴 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일단은 보이긴 한데 그건 확실하게 답은 안 드릴게요. 왜냐면 그게 100% 맞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니긴 한데, 일단 저희가 경험해 본 바로는 충식 위주의 식단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한 준성체 때부터 뭔가 애들의 형태라던가 그리고 산란하는 과정 중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충식은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 2주일에 한번이 정도 섞어서 주고 있지. 네. 그지, 간헐적으로 좀씩 주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슈퍼푸드 위주로 주는데, 거기서 저희가 먹이는 슈퍼푸드를 이제 추천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먹이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파시, 그리고 바이타밀, 그리고 쥐랩, 이세 가지 위주로 먹이고 있거든요. 일단 다른 슈퍼푸드가 뭐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진짜 정말 그냥 저희가 먹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일단 레파시는 지금까지 먹였을 때 문제는 저희 매장에서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먹이는 거는 새끼 때는 이 바나나 크림, 좀 크고 나면은 이제 그로벤프루트 이런 것들 위주로 먹이고요. 근데 사실 이제 레파시만 먹이기가 저희가 약간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레파시 가끔 재고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손님이 이제 저희는 레파시만 먹였었는데 데려가서 다른 걸 먹이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기호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뭐 비율상으로는 레파시 100% 먹일 때도 있고, 또는 레파시 절반에 바이타밀 인섹트, 그리고 레파시 절반에 그로벤프 아 쥐랩 이렇게 해서 섞어서 먹이거든요. 일단 국산 슈프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국산 슈프 기준으로는 이 곤충 하모니 나온 거죠? 이 바이타밀 인섹트 이 제품과 쥐랩 인섹트 요거, 얘네가 기호성은 솔직히 제일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국산 이제 사료들이 있긴 했는데, 뭐 샘플도 받아보고 이것저것 사용해본 결과 그냥 제 의견입니다. 이것도 했다고 욕먹을 수도 있긴 한데, 진짜 이두 개가 제일 기호성이 제가 보기엔 좋았었어요. 뭐 최근에도 나온 슈퍼푸드도 몇 가지 있고 이랬었는데, 일단은 개체들이 먹이 반응에 있어서의 뭐 차이점은 확실히 있었는데, 예를 들면 100마리 중한뭐 10%, 20%가 안 먹는 슈퍼푸드도 있었고, 근데 여기 있는 제품들은 일단 통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애들이 잘 먹더라고요. 다른 거랑 섞었을 때 기호성도 좋고, 그리고 특별히 먹였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 매장 크레가 특히 많은 편이에요. 크레스게코 분양량도 많지만은 새로 매입 들어온 양도 많다 보니까 애들의 먹이를 진짜 계속 막 아무리 줘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맨날 이렇게 주는 편인데, 이두 가지 국산 슈퍼푸드는 그냥 이거 자체로만 줬을 때도 애들이 잘 먹는 편이고, 또 이걸 먹었을 때 꼬리가 굳는다거나 아니면 성장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었다. 물론 이 제품이 그 공장에서 제조 과정상 문제가 언젠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국산 제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잘 먹었던 건 사실이잖아. 그죠. 그치, 이게 약간 이빨린 말이 아니라. 네. 그래서 국산 제품이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해외 제품은 여기 있는 레파시 이렇게 먹였고, 그리고 제가 친한 브리더분들까지 합하면은 그분들은 저 판기아 그 브리딩 포뮬러 네. 그거를 먹이신 분들도 꽤 있었는데, 그걸 주실 땐좀 갈아서 주시더라고요. 그 칼슘 입자가 좀 두껍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봤던 건 이렇게 되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레팟이 정말 그냥 강추드립니다. 진짜 깔끔하게 잘 먹이고 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를 겸해서 이제 샵을 하다 보니까 뭔가 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을 때좀더 논란이 커지는 편이에요. 오죽했으면은 다른 슈퍼푸드를 먹여서 문제가 되는데 저보고 공론화 해달라고, 왜 공론화 안 시키냐고, 너 유튜브 아니냐고, 이런 일까지 생기다 보니까 특히나 조심스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료를 먹이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이 좀 주의를 좀 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레파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정말 무난하게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강추드리고, 그리고 이것만 주기가 좀 그렇다 하신 분들은 이 바이타밀과 그리고 쥐랩 인섹트 이런 것도 섞어주시면은 기호성 생각보다 좋게 잘 먹일 수 있어요. 그리고 슈퍼푸드를 줄때 저희의 노하우라고 하면은, 이게 사육장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물을 안 줘요. 그리고 슈퍼푸드를 자율급여를 안에 넣어준 다음에 요쪽 주변으로 다 분무지를 조금 해줘요. 그럼 애들이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러 왔다가 슈퍼푸드를 먹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급여를 하는데,
사실상 자율급여가 지금까지 안 된 애가 거의 없었지? 네. 한 1,000마리 중 있으면 그 한 마리 될까 말까 하잖아. 그쵸. 그것도 안 된다? 그런데 배고프면 먹긴 하더라고요. 그치, 결국엔 다 먹습니다. 네. 사람도 한 일주일 굶어보세요. 김치건 먹고 입맛 가리는 사람들 다 먹게 되는데 얘네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그렇게 먹이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매장에 정말 농담 안 하고 아픈 베이비가 한 마리도 없을 거예요.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었던 게 아닌 이상은 깔끔하게 그만큼 잘 먹고 있으니까 저희의 데이터로는 이렇게 급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충식 일단은 최대한 이제 주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성장속도 있어 차이는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거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저희도 한 주 1회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씩만 주고 있는데 한 번 줄 때는 그 충식을 한 귀뚜라미 한 두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씩은 꼭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번갈아 가면서 주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크레스 게코 키우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 많으실 거예요. 일단 저희 경험상으로만 이제 나온 정보들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급여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매장에 크레스 게코 새로운 친구들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매장에 자체적으로 부화하는 개체들도 새로 또 업로드하고 열심히 반복하고 있으니까 저희 더주 오시면은 많은 개체들 항상 보실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획전에서도 크레스 게코 분양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와주세요. 장바!